축하드립니다. 전국 동인!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청량감 넘치는 걸그룹 에이핑크의 은지, 보미!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미남 개그맨, 허경아! 개그맨입니다. 예. 원래 늘 우리가 앉아서 인사하는데 네. 지금 에이핑크가 처음 와서 인사하니까 예. 허경환 씨, 나도 서야 되나 하면서 박재정 씨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박재정 씨 어떻게 할까 지금 드려 고민 중이에요. 자, 과연 재정 씨는? 예. 자, 매력적인 중정 보이스 가수 박재정. 박재정.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다 반가운 얼굴이지만 특히 이제. 약간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게 우리 MC 태준 씨와 또 보미 씨가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잠깐 가상 결혼 들어오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사적으로 만나고 있는 건지 저희 원래 태봄 커플이라고 이렇게 가상 결혼 종료 후에 처음 봐요 사실 너무 오랜만에 봐 인사해요 여기서 그렇지 눈 마주치고 인사 네, 오랜만에 사람 밥을 봐요 손이 엄청 작아요. 아니, 방송 이후에도 이렇게 녹화할 때 말고 의외 좀 서로 생각난 적이 있어요. 어때요? 저는 태봄태봄이라는 플래카드를 많이 들어두셔가지고 그럴 때마다도 많이 생각나요. 아, 생각나고. 그럼 좀 약간 심쿵했던 이런 솔직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많죠. 방송이었지만. 네. 하나씩만 얘기해줘요. 어떤 네. 상황에서? 요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요리를 낙지볶음을 해준 적이 있는데. 낙지볶음.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방송 때 되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낙지볶음은 어디서 보면 심쿵해요, 그러면? 아, 그럼요. 아, 이게 보미가 해줬던 건데. 음식에 바라면 우리 집에 오면 기절하겠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예, 맛있는 거 먹는 듯이 큰 봉변을 당할 거야. 인생은 대가니까. 저도 솔직히 와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원함이 불렀어야죠. 아, 우리 원함이. 이제 고정적으로 보는 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남이가 요리할 때. 예? 남이가 아까 요리가 얘기가 나왔죠. 남이가 요리할 때 계속 뒷모습만 보일 때가 제일 이뻤어요. 뒷모습 보이고 된장찌개 향 막 보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인생이 두 번이라면 한 번은 남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인생은 한 번이고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예. 두 번이라면. 박재정 씨 처음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생각에도 나 좀 이거 좀 독특하거나 좀 별나다 이런 게 있어요? 살이 좀 잘 늘어나요. 네? 살이 늘어난다고? 늘어난다고? 피부가? 네. 얼굴이 턱이... 늘어나요? 맞아 맞아. 와! 많이 늘어나서. 우와! 우와! 이쪽도 이쪽 밑에도. 역시 안녕하세요.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사장님 점! 어긋난 사랑. 극단적인 분야. 어긋난 사랑. 안녕하세요. 8살, 5살, 4살, 세 아들을 둔 3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아주 지독한 사랑꾼인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바로 둘째 아들 형준이에요. 야, 희한하다. 짠! 우리 형준이가 좋아하는 로봇이다잉? 아, 아빠가 우리 형준이 주려고 사왔지? 사왔지? 어디에요? 저기 어디에요? 이름 붙을 때 이상했어. 이상해 많이 갔나 봐요. 아빠, 내 건! 나도. 니들 돈으로 사! 오. 남편 눈엔 둘째만 보일 뿐 첫째와 셋째는 늘 찬밥 신세예요.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하기 싫어. 한 번은 남편이 둘째 셋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다녀왔어요. 오구오구오구 우리 형준이 오늘 유치원에서는 재미있었는가? 어 여보 근데 셋째는 아니 몰라 그냥 형준이만 데리고 왔는디 아니 뭐 셋째 걔는 알아서 걸어 나오겠지 아니 당신이 걱정되면 네 살이라며 데리고 오든가 아 네 살을 챙겨야지 이 정도면 그냥 남의 자식 아닌가요? 대체 남편이 왜 이러는 건지 오늘은 꼭 답을 듣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이 고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확 깬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둘째 아들만 편애한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차별하면
하면서까지 티가 나게 둘째만 네. 예뻐한다고요?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시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티나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네. 알 정도로? 네. 애들이 8살, 5살, 4살인데요. 일 끝나고 집에를 오면 애들이 같이 아빠라고 달려가도 둘째만 안 와요. 세 명이 다 한꺼번에 네. 오는데? 머리도 쓰다마주지도 않고 달려가면 그냥 무조건 둘째만. 그 첫째가 제일 크니까 제일 빨리 아빠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 아빠가 둘째한테로 가죠. 그럼 살짝 피하고. 무슨 친구 게임이야? 둘째랑 셋째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네. 근데 막내는 1층에 있고 둘째는 3층에 있어요. 네. 한 번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애들을 데리러 오셨는데 막내가 아빠를 보고 아빠 이러고 나오는데 정말 모르는 아이처럼 그대로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셔서 형준이만 데리고 안고 가셨다. 둘째만 데리고? 네. 심한데요. 가셨다. 이게 뭐야, 네. 너무하네. 아니, 그 셋째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건 말이 안 돼. 네. 정말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좀 따져보지요. 네. 제가 막 울면서 그랬죠.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데리고 오려면 같이 데리고 오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는 둘은 볼 자신이 없어. 그래서 둘째만 데리고 온 거야. 형준이만 데리고 온 거야. 와, 이게 사실이면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니, 이건 드라마라면 이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여보, 왜 막내를 안 데리고 와? 내가 걔를 왜 데리고 와야 돼? 내가 걔를 왜 데리고 와야 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혹시나 뭐 그렇죠? 신기하다.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좀 둘째를 예뻐했던 얘기. 마트에 산 조그만한 혹시 장난감 같은 거. 이거를 둘째만 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예민한 건데. 이게 첫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이제 아빠한테 왜 안 사주냐고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떼쓸 나이냐고 지금. 떼쓸 나이는 몇 살이죠? 떼쓸 나이. 막내는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막내는 막내한테 네. 네가 떼쓸 나이냐 네 살이? 쟨 떼쓸 나이죠. 둘째가 더 애틋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그래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아깝다거나 막 그냥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대요. 네. 첫째 셋째는 계획이 본인 계획이 아닌데 둘째만 본인 계획대로 이건 내 계획대로 된 거야. 아, 계획적으로 내가 만드네. 리더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자기가 만든 느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결혼해서 첫째 나면은 야, 이게 우리 애구나 그러면서 이게 있잖아요. 그치, 첫째에 대한 사랑. 제가 첫째 때 애기 아빠가 너무 애기를 안 봐줘가지고 사람 우울증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첫째도 그런데 둘째는 그냥 생긴 거 자체가 좋았나 봐요. 근데 셋째는? 셋째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와.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둘째가 혹시 동생을 막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오냐오냐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둘째가 이제 큰애 방을 막 어질러놔요. 그러면 둘째한테 치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석이 네가 다 들어가서 치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석이가 이제 부정하다. 울면서 왜 나한테 치우라 그래?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건 이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남편. 이유가 있어도 잘못된 거야. 애기가 계속 대들면 매를 들기도 하고. 매를 들어요? 네. 아빠 치우라고 했지? 왜 그 말 대답이야? 모든 게 중심적인 게 형준이한테로만 돌아가는 거야. 둘째가. 남편분이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둘째예요. 형이 한 분 있고 자기가 둘째라고 둘째만 예뻐한다고? 야 이거 서러움을 너무 당해서 그랬었나? 그럴 수도 있죠.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아빠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아내의 고민은 이해는 되죠? 근데 이게 왜 고민인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봐봐, 저기 앉은 사람 다 저런다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새 아들 중 둘째가 제일 예뻐요? 네. 네. 아니 왜 둘째만 제일 예쁜 거예요? 딸같이 애교도 많고 딸 같은 행동을 되게 저한테는 많이 해요.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빠가 예뻐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고요 둘째가? 아니 태어났는데 태어났는데 아무튼 유독 예뻐 보여요. 첫째도 예뻐 만약 둘째 태어났을 때처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아빠가 사랑을 계속 줬으면 첫째도 그렇게 애교를 부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랑을 줬었는데. 둘째라고 하셨는데 그럼 옛날에 그 둘째였던 그런 서러움이 있어가지고 혹시? 아니 그런 거는 또 전혀 없었어요. 그럼 지금 형제 관계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굉장히 좋아요. 막 옷 물려받고 이런 걸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좀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그러지 뭐예요? 그러지 왜 그래? 아니. 그러면은 부모님이 둘째만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만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니요, 다 공평하게. 우리 집안은 둘째만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뭐 내력인가? 공평하게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공평한 게 아닌데 둘째는 아직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아니 그래 야 마음 열어서 다 쳐요. 그럼 아까 어린이집에서 둘째만 데리고 오신 건 그래 누구 불러서 그래요? 와이프가 말했듯이 3층하고 1층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아빠하고 불렀는데 잠깐만 기다려 하고 이제 둘째를 데리러 올라가서 나왔는데 갔다 오니까 없길래 그럼 찾아야죠.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적절한 조치를 해놨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항상 어린이집 가면 와이프는 셋째를 손을 잡고 저는 둘째만 데리고 항상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만 데리고 나왔어. 아니 근데 그때는 와이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두 아이를 데리고 와야지. 둘이 보기에는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렇다고 자식을 놔두고. 아니 애 둘 데려오는 게 체력이 안 된다고요? 애를 막 돌리면 좋아요. 부분도 있고 항상 그래 와서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고 가셨다면서 그리고 찾았어요? 말을 내려왔을 때 와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찾으신 거죠 그럼? 안 찾고 나왔어요. 그러면 인자, 안 찾으신 인자 집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셋이나 달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와 이렇게 안아주면 되지 왜 굳이 둘째를 안아서 배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큰애하고 막둥이 같은 경우는 네. 아빠하고 이제 오기는 오는데 이제 딱 와갖고 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고 둘째 같은 경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루 일과를 저한테 말을 해줘요. 이러고 이랬고 그러니까 제가 몰래 이제 냉장고 쪽 가서 몰래 하나라도 챙겨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둘째한테는 아버님이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익숙한 거고 나머지 아기들은 아버님이 그렇게 눈길 안 주시고 뭔가 항상 둘째만 예뻐한다는 게 인식이 줬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지. 당연히 아버님한테 죄잘죄잘 못해요. 어머님한테는 할 수도 있죠. 눈치만 보지 애들이. 아닌데 저는 항상 똑같이 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둘째, 첫째랑 막내 때만 바쁘셨고 둘째 때는 왜 안 바쁘셨어요? 갑자기 안 바빠졌어. 이제 첫째 때는 아이라는 게 생겨서 네.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바쁘게 했고. 이제 일을 했었고요. 셋째가 생기니까 또 더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가 더. 그럼 둘째는요? 애가 둘이나 생겼으니까 둘째 때는 더 열심히 하셔야죠. 희한하게도 그때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를 정말 어렵게 가지긴 했었거든요. 이제 와이프가 첫째 낳고 자궁 쪽에 수술해가지고 더 이상 임신이 힘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도 갔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셋째도 더 어렵죠. 아니, 셋째는 이제 둘째가 길을 터놨는가 보더라고요. 아, 이게 이유다. 길을 터놓으시는구나. 모시는구나. 야, 미치겠네. 아니 근데 왜 셋째 아들은 안 안아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거의 안아줘, 다 안아줬다 그러는데. 안아줄 때는 안아주는데 이제 뭐 차에서 잠들어 있을 때거나 그럴 때면 저도 셋째 정도는 안고 내려주죠. 그거는 안아준 게 아니라 옮기려고 한 거잖아요. 얘가 안아줬네 하고 의식할 때. 그렇죠. 깨어 있을 때 안아준 적 있으시냐고요. 없었던 것 같아. 네? 그래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고 막내를. 안고 싶은 마음이 딱 안 들어요? 셋째도 안 하지. 그렇게까지는. 아니 셋째가 미워요? 무슨 것도 안 될 것 같겠지. 그렇게 밉진 않아요 또. 그렇게 밉진 않아요 또. 셋째가 미워요 그럼.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 왜 미워요? 우리 아들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밉죠. 저는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아버님이 생각하셨을 때 셋째는 어떤 아이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심정은 딸을 많이 원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실망했어? 실망도 많이 했죠. 근데 아버님이 애는 무슨 죄예요? 아버님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인데 그걸 왜 실망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저지르다는 게 네. 아버님이 하신 네. 행동인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인데 그럼 이걸 떠나서 아이가 나오면 본인의 아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첫째, 둘째 때 봐서 셋째 때는 그런 감정을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 아니 남편분이 그러면 아들이란 소식 듣고 막 엄청 실망하셨어요? 병원을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애기한테 실패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실패작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게 뭔 죄가 있어요? 은지 씨, 우리 어머니 손 좀 잡아줘요.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둘째하고 셋째가 있으면 기저귀를 지금 이제 떼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 둘째가 먼저 떼야 되잖아요. 이제 셋째가 같이 못 떼고 있으니까 셋째는 쟤는 멍청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셋째가 있는 앞에서요? 네. 근데 둘째는 내가 벌어서 기저귀 사는데 냅둬. 지가 알아서 다 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편해네. 근데 며칠 전에 서준이가 잠에서 못 자면서 막 숨을 허우거리는 거예요. 셋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 아빠를 깨웠더니 내일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잠깐 갔다가 월요일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 애가 탈진까지 정말 심각하게 왔다고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왔다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약간 남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네. 그러면 둘째가 아프면? 난리가 나죠. 바로 응. 애기를 왜 뭐 했는데 애기가 이렇게 아프냐. 네가 애기를 잘 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애기를 뭐 잘못 먹였냐. 야, 심각하네. 아니, 야, 희한하네. 그때 당시에는 그 셋째가 아팠을 때 그 전날에 이제 외래를 갔다 와서 약을 먹은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둘째가 만약에 형준이가 아팠으면 저는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차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딸을 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애 아이가 있는 앞에서 막 실패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까지 차별을 하면은 애가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이가 어리니까 어차피 그 말 뜻도 이해를 못 하겠고 못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리다고 생각해도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다 기억해요. 웃자고 이제 안 웃겨요. 애가 웃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이야기 하나도 안 웃겨요. 기저귀는 심지어 둘째도 못 됐는데 더 어린 셋째한테 멍청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셋째는 형들이 한 거를 보는데 그거를. 아니 뭐 어른이에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떻게 보고 배워요. 아니 어른이 아니 어떨 때는 그냥 애기라서 뭐 아무것도 몰라 이런 얘기해도 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아니 왜 저렇게 네 살이나 됐는데도 아직 저런 걸 못해. 비논리적이신 거예요. 예. 지금 아버지한테 뭔가 이유를 찾아내야지. 안 그러면 저는 꼭떡나요 지금. 이유 없이 이게 끝나면 진짜 이상해. 지금 꼭떡나게 생겼어요. 솔직히 뭐가 다른 이유가 예상되는 이유가 있어요. 둘째를 유난히. 아니 원래 유독 이뻐했는데 근데 이제 애기 아빠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큰 수술을 하길 앞두고 나서 한 달 만에 애들이 아빠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정말 형준이가 막 악을 쓰고 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내 새끼는 얘밖에 없다고. 와 그게 또 결정적인 순간이었겠네요. 뭐 이제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상 뭐 날마다 못 살게 구니까 앞에서 메롱메롱 하고 있고 제가 거동이 안 되고 완전히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던 거. 그동안 나야 놀랐지? 상황이. 아 얼마나 귀여워요. 아,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만약에 둘째가 아빠한테 다쳤다 메롱메롱 이랬으면 어때요? 화는 났겠지만 셋째는 근데 정말 화가 칠 정도로 안다삐딱 소리에 서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34살인데 아니 34살인데 3살짜리가 메롱하는데 화가 나요? 제가 이때까지 못 살게 괴롭힌 거를 이제 복수했다? 막기 셋째가 제가 못 일어나는 걸 알고 그거라니까. 반대로 아니 봐봐요 아버님 말에 거죠. 지금 정확한 답이 있는데 말 속에 지금 답이 있네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괴롭힌 걸 알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혐알 안 내밀었지. 왕메롱이에요 왕메롱. 아, 우리 아이들 한번 보고 싶죠. 제가 궁금해요. 애들 왔어요? 예. 아이들 어디세요? 그래, 나와주세요. 성준아. 아유 이뻐라. 아유 자, 우리 첫째부터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최영석이요. 동생들도 네가 소개해줘. 둘째 이름은 뭐야? 최영준. 형준이. 그러면 막내는? 막내. 최서지. 예. 저기 이쁜데 어떻게 저렇게 누굴 안 이쁜지 막내 좀 첫째 봐. 아들, 우리 아빠가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준이요.
왜 둘째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형준이한테만 장난감 사주니까. 아. 또 형준이한테는 뭘 해줘요? 놀아줘요. 놀아주고. 아빠가 형석이하고 서진이랑은 잘 안 놀아줘요? 네.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안 놀아준대요.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놀고 싶어. 난 놀고 싶지가 않아. 아들이 아니라. 나 지금 기분이 별로예요. 아빠한테 막 억울했던 적이 있어요? 아빠가 저한테 장난감을 안 사줄 때. 아, 소리야. 그때는 장난감이 소리. 최고거든. 그럼 형석이는 형준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난 마음. 화난 마음이 사라. 그러면 그때 말고 평소에도 형준이가 미워요? 미워요? 네. 왜요? 형준이 때문에 저가 운다니까. 아이고. 아빠가 맨날 형준이만 이뻐하니까? 네. 아빠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막 속상해라고 생각했던 거 있어요? 네. 어떤 거였어요? 아빠가 저한테만 장난감 안 사줘. 장난감이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 나와 장 첫째는 사줘야 돼. 첫째는 빨리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감 사주면은 빨리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솔직히 내비 더 봐요. 아빠한테 가래. 아빠한테 간다. 아니 어머니 왜 삼형제인데 옷 색깔이 두째만 달라요? 제가 제 티가 빨간색이에요. 가족 티인데 이게 제 애기 아빠는 없고 저랑 애들만 있거든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우리 둘째 형준이 마이크 주세요. 형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가 누굴 제일 좋아해? 나요. 어머. 아 나요. 막내 한번 가볼까요 막내? 다 알지. 막내 말 하나. 막내 말할 수 있나? 예. 안녕하세요. 서준이 안녕. 제일 귀여워. 아이 예뻐라. 서준아 안녕. 예. 진짜 귀엽다. 서준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 죄송한데 아빠한테 아기를 줘보려고 한번 해볼래요? 서준이를? 그래, 서준이. 서준이가 가나 볼게. 서준이 한번 안아주세요. 아니, 억지로 하지 말고 서준이가 가나. 어색해. 우리 여기 기대잖아, 이랬어. 그래. 기대. 그렇게 해주세요. 웬일이... 지금 표정이. 이분이 왜 이러시지? 어색해. 어색한 거. 어색한 거야. 어, 진짜 이거 되게 슬픈 거 아니야? 어? 아니, 아유, 씨. 봤어요, 서준이? 봤어요, 서준이? 편한 거야. 불편해, 거기가. 야, 애가. 아버님, 저분 누구 계시면 어떡해? 저분 누구예요? 지금 차라리 가시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그 누군지 속이 좀 한번. 서준이 네. 친구? 지인 여자분부터.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인공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어땠어? 옆에서 보기 좀 심하다 뭐 이런 거 있었나요? 혼낼 때는 셋째를 엉덩이를 막 때리고 머리를 막 쥐어박고 팔을 막 꼬집고 막 그런 거예요. 둘째는 안 그러는데 셋째만 유독 막 그러고. 메롱메롱을 할 수밖에 없었었네요. 맞아요. 그 옆에 분은 누구십니까? 네. 신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자주 놀러 가는데요. 네. 둘째가 셋째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네.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셋째가 둘째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이거 형 거잖아 하면서 막 혼을 내요. 둘째가 그 솔직히 버릇이 나빠질까 봐 솔직히 걱정이 돼요. 지금 또 삼형제고 남자이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서열 관계를 알거든요. 근데 제일 힘이 센 아빠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릇이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집에 아빠가 있으면 집에 모든 물건이 자기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이라든지 모든 장난감이 자기 게 되고 또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형준이가 버튼을 갖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제 혼을 냈어요. 서준이가 옆에서 같이 널 혼났대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순식간에 형준이가 서준이 뺨을 정말 진짜 찰싸라고 이렇게 정말 진짜 세게 딱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를 해줬죠. 이래갖고 애기 뺨을 때리더라. 그러니까 아빠가 서준이한테 왜 형을 놀리냐. 아, 동생을 왜 때렸냐가 아니라 왜 형을 놀리냐. 안 놀렸으면 안 맞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진짜 메롱 지목은 있어요?
약 올린 것도 잘못했죠. 하지만 때린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야단 안 치고 동생만 야단 쳤잖아요. 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아니요,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가서 말을 했죠. 왜 따로 해요? 얘가 성인이에요? 왜냐면 쟤는 상처 받고 얘는 상처 받고. 친구라니까요, 지금. 강단 앞에서 해야지.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편애의 대상이 된 애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큰 만족감과 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독립심, 그 다음에 뭐 사회 적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가 계속 크죠. 그런데 나중에 뭘 해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안 해줘. 그럼 아빠 왜 안 해줘? 뭐 아빠가 돼서 왜 옛날엔 다 해줬는데 안 해줘? 지금 아빠가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잖아요. 장성하게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아 형진이만 예뻐하셨잖아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셋째가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셋째가 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세요. 아유 내일 가. 내일 가 내일. 내일 가도 돼 내일 가도 돼. 이랬어. 아유 아유. 그러지 마, 어떡할 거예요? 아, 진짜, 아버님. 진짜로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기분은 안 좋겠죠. 아니, 기분은 안 좋겠죠라는 생각은 당연한 건데,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약간은? 바뀌어야죠, 제가. 이게 네. 너무 웃긴 게, 제가 둘째잖아요.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엄마가 바지를 사주셨어요. 근데 못 받고 못 입는 사람은 되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 왜? 엄마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늘 해왔고 뭐 집안이 넉넉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 번도 못 사 입은 바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사줬는데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왜 내가 그 바지를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주황색 골든 바지를 골랐어요. 아유 센스 없어. 진짜로. 진짜로. 정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죠, 그건. 근데 지금은 보이게끔 그러잖아요, 그래. 온나나. 제가 그냥 둘째를 이제는 미워하게 될까 봐 겁이 나요.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 저도 모르게 그냥 첫째하고 셋째만 챙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첫째, 셋째가 아빠한테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장난감을 사러 갈 때도 첫째하고 셋째만 제가 저도 모르게 데려간 거예요. 둘째가 앞에 딱 있는데. 둘째는 있으니까 또. 네. 근데 첫째하고 셋째 장난감 사갖고 왔는데 둘째가 왜 나는 안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야 니는 네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게. 네. 얘기 들으니까 어때? 아내분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많이 고민이네요. 다행이에요.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모멘트 아니었어? 조금 다행이다. 뭐 아니, 네. 그럼 앞으로 좀 마음도 바꾸고 정말 표현하는 것도 바꾸고 행동도 바꿀 자신이 있어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아유, 너무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아내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형석이도 우리 아들이고 형준이도 우리 아들이고 서준이도 우리 아들인데 자기 말대로 둘째 셋째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석이는 이제 학교도 갔고 다 알잖아. 형석이가 입에서 아빠 좋아, 아빠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쉽고 행복하게 살자. 그럼 일단 우리 재정 씨부터. 네. 네. 저는 당연히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게 가족이고 엄마, 아버지인데 존재의 이유와 사랑의 이유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저는 X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가장으로서 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안 눌리네. 뭐야? 여기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뭐였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못 준 사랑을 앞으로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내분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큰아들이요. 어른들 얘기 다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다 거의 뜻을 알아요, 지금. 그럼요, 그럼.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사실 힘들고 자기 그 마음도 있고 뭐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부모가 자식한테 뭘 사과를 해, 뭘 미안하다고 해, 뭐 이런
뭐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기회. 오늘 첫째한테 먼저 그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으니까 아빠 봐봐 아들 우리 아빠가 할 얘기가 있대. 아빠 눈 봐봐요. 아들아, 아빠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니까 앞으로 형석이, 형준이, 서준이 많이 이뻐하고 사랑해 줄 테니까 이게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목욕탕도 데리고 다니고 장난감은 꼭 사줄게요.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가 잘해줄게. 어, 아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그래, 제일 중요한 아내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 공평하게 그럼요. 고쳐나가도록 할 테니까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아이고.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좋다. 과연 몇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혼난 사랑. 오. 조건. 오. 자, 100표 넘어갔죠? 100. 100. 55. 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나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저희 사무실은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소문나 있는데요. 바로 저희 사장님 덕분이에요. 자자 오늘은 우리 팀 단합과 발전을 위해 퇴근 후 회식이다. 아 오줌 꿀꿀하다. 회식이다. 야 쉬는 날에 뭐하냐. 날도 좋고 회식이다. 회식이다. 유행하다. 쉬는 날에도 줄기차게 불러대는 사장님 때문에 저와 직원들 정말 죽을 맛인데요. 오늘 감기가 심해가지고 회식이 못 갈 것 같은데요. 감기? 야, 술 먹으면 한 방에 낫는다. 따라와라. 결국 그날 전 감기 몸살에 술병까지 더해졌고요. 저희는 거의 일주일 내내 회식을 합니다. 제발 저희 사장님 좀 말려주세요. 선생님, 뭐 술 잘해요? 아, 저는 좋아하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는 회식이 자주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2년 동안 한 번 한 것 같은데 두 번? 다들 바쁘니까. 바쁘니까.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은 어때요? 저희 선생님은 고기 정말 잘 구우세요. 고기 정말 잘 구우세요. 칭찬에 좀 계속 굽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선생님.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정말 결혼식을 많이 해요?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일한 지 예, 1년이 됐거든요. 네. 직원이 총 10명인데 네. 공식적인 회식이 월말에 1회예요. 원래 월에 한 번인데? 네. 근데 한 달에 한 18번, 한 18번 하거든요. 최소 18번. 최소 18번. 적어도 20번. 처음에는 뭐 차 팔았으니까 술 먹자. 뭐 오늘 네 월급 받았으니까 술 먹자. 이렇게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 그냥 날이 좋네 술 먹자. 야 오늘 수요일이네 술 먹자. 네. 뭐 이런 식이죠. 네. 아니 그러면 네. 조금 약간 못 갈 것 같다. 좀 둘러대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장님 저 오늘 약속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세 번 정도 물어보세요. 진짜 진짜 니 진짜 약속 있나? 약속이 있어도 다음 날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그게 있구나. 다음 날 이렇게 얼굴을 계속 보면서. 네. 어제 바빴나? 그래서 누나 어제 놀아서 네 업소이 참 재밌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회식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단합을 무조건 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1차에 뭐 한 20병 소주? 와. 아, 8명, 10명에서 그럼 2병씩 먹는 거네 각 2병씩? 2차에도 한 20병. 와. 다음날 가는 시간에 좀 늦춰주긴 해요. 네, 근데 사장님 혼자 제일 먼저 출근해서 또 간이 좋네. 정각 9시에 간이 좋아. 간 좋으니까 먹는 거야. 와 너네 정신 못 차리나.
자기가 먹여놓고? 응. 늦게 나왔으니까 오늘 회식. 먹였다고. 아, 그렇게도 해. 그렇게도 해. 너네는 정신이 안 좋다. 아니, 회식 때마다 매번 돈은 누가 내요, 그러면? 사장님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실적이 좋은 직원이 있으면은. 아, 오늘은 이 직원이 쏘고, 만약에 제가 월급 받으면은, 톡으로. 잘 먹을게, 이렇게요. 진짜요? 야, 그럼, 아니, 그러면 10번 중에 몇 번 정도를 사장님이 내는 거예요? 6번 정도인데. 절반 정도 조금 넘게 내고, 나머지는 이제. 아, 그런 게 어딨어. 다 내야죠. 맨날 줄 거면 다 내야지. 왜냐면은 근데... 먹자고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저도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매번 막 10만원, 20만원씩. 부담스러워. 뭘, 아, 진짜. 사장님이잖아요. 비리를 폭로하면 본인 심전에 위험이 느껴진다고. 술 안 먹어도 뒤끝이는 뭐, 괜찮, 괜찮아요? 사실 두려운 것도 좀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제 간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제 간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아, 맞아.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죠. 본인의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네. 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왜 그러신지 사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직원이 지금 고민하고 나왔잖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크게 이해는 안 되고요. 맨날 저래요. 맨날. 그냥 뭐 소표를 해도 한 50표도 안 나올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원래 중고차 딜러들이 좀 이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맨 처음 단합해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다 친구들 좋아하고 하니까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는 좋아. 자기는 본인 생각에 사장님한테 막 자기라 그러네요. 어, 사귀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본인 네. 예, 근데 살짝 둘의 관계가 심상치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심상치는 거예요. 우리 고민의 주인공은 막 뭐라 그러냐면 완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고민의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회식을 자주 하자는 이유랑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뭐가 사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결혼? 사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결혼? 예, 예. 아,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세네 번이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저희가 술을 먹으면 저는 1차하고 2차 먹으면 집에 가거든요. 아, 본인이? 2차면 네. 시간 많이 잡아먹고. 그럼 직원들이 나만 남는다고요? 예, 네, 남고 자기들끼리 막 술 먹거든요. 막상 회식 자리에 가면은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막 흥이 오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더 마시자, 더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먹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사장님은 자기가 이제 술이 좀 오르면은 아, 좀 가자, 좀. 아, 본인만 가면 되는데 또 다 가자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우리 회식 자리. 우리가 막 사장님 저희 진짜 힘들어 이제 좀 가자 이렇게 하면 아유 이 배신자들아 이러면서 갑질이네. 아니 휴일날 왜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여기 입사할 때 면접 볼 때는 주말에는 무조건 쉬게 해줄게 입사를 했어요. 근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거든요. 같은 동? 유감스럽다. 거짓말도 못하겠네. 뛰어가면 한 4초 만에 넘어지면 도착이네. 네,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주말에 야 고기 먹을래? 이렇게 하면 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니 고기 구워라 나는 술 좀 먹을게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네.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그럼 아내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됐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아내분이 고민일 것 같은데. 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돌아왔어요? 네. 죄송해요. 그래요. 거봐, 내 말이 맞다. 거봐, 내 말이 맞다. 어쩐지.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제 실마리 같죠? 그래서 더 거절을 못 하겠어요. 아, 돌아와서? 네, 계속 막 자기는 친구도 없다. 그래, 내 혼자 술 먹게. 그러면 신동엽 씨 말대로 약간 본인에게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전혀? 아까 기분 나쁘다니까요. 얘기해. 아이고, 뭐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죠. 근데 사장님은 사장님 이게 쪽에서 지금 어디 뒤에 꽃한 반지를 숨겨놓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둘만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먹을 때는 박 팀장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 연예인들도 둘이 만날 때 매니저 한 명 꼭 부르거든. 그래서 많이 나가보셨죠 둘이 만날 때 그죠? 난 그렇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신동엽이. 내 친구들하고. 저기 뭐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예요. 이보세요.
직원들도 왔다리에 대한 만나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도 주인공처럼 안 힘든 겁니까? 한 분씩 좀 들어볼게요. 예. 지금도 약간 되게 지쳐있네요. 어제 드셨죠? 어제도 드셨어요, 설마? 어제도? 어제 먹었어. 오늘 안녕하세요, 가는데 한 잔 먹자. 네. 술잔 밑잔 까는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세요. 이게 술잔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을 들고 계세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눈치를 주시죠.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날이 저희는 이제 차를 파는 사람인데 고객이 오면 이제 술 냄새는 그만큼 많이 풍기고 그러니까 딜레이도 되고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다음 날까지 계속 피해를 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42인데 이제 해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팀장님 제일 고민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출근을 못한 적도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제대로 못 마시냐고 그렇게 무시 아닌 무시도 하는데 한 1년 정도 같이 일하면서 제 체중이 이제 15kg나 쪘다는데 15kg나 쪘다는데 술을 먹으니까 15kg? 네. 와, 술이 제일 고민이다 이거 최고 심각하죠. 되게 말랐었겠다. 네, 옆에 분도 좀 많이 찌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대략 10kg 좀 넘게 쪘고 10kg 정도 넘게 찌니까 지금 월별 옷을 매달 사요. 월별로? 그리고 월별로 체력이 피곤하다고 12개 빠지면 소외시켜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밥 먹고 있는 거지. 네. 살찌고 이렇게 네. 하는 건 저는 이게 진짜 그 자기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시간 줘야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20분이나 간단한 스쿼트하고 이렇게 발굽펴기만 해도 술이 다 깨거든요. 그리고 샤워 한번 하고 나오면 괜찮거든요. 살찌기 그래서 두껍구만. 저만큼만 먹으라고. 그건 체력적으로 좋은 걸 말씀하시는 거지. 또 제가 옛날에 제약회사를 다녔는데 예. 접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한 2시 늦게는 한 4시 5시까지 접대하고 7시 반까지 무조건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의지 차이지. 그게 아니 그때 제약회사 다닐 때 안 예. 힘들었어요? 접대하고 막 술 맨날 먹고 올 때? 저는 회식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사람들하고 막 오늘 있었던 일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해독력이 좋은 거고 이분들 해독력이 안 좋잖아요. 근데 똑같이 먹고 맨날 먹으면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만큼만 먹으면 괜찮아요. 정확한 먹으면. 아니 근데 본인이 이러고 있다며요. 먹이려고. 사장님은 간 해독 능력이 진짜 뛰어나고 저희는 진짜 힘들거든요. 다음날. 네, 네. 저는 진짜로 밥도 못 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링겔도 하루 종일 맞고 아이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날 또 술 먹었어요. 아이고야. 아니 아까 사연 보니까 막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술 먹으면 낫는다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제가 그날도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술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다음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아, 힘들죠. 아니 근데 감기 링겔 맞고 막 토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또 그날 또 술을 먹자고 하셨어요? 대체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막 강압적인 건 아니고 거의 장난이고요. 거의. 힘들면 조금 앉아 있어라. 같이 갔다가 그냥 고기만 먹고 집에 가라. 뻥이에요. 뻥. 아 뻥이에요? 아, 네. 저 다 뻥이고 계속 마시라고 하고. 막 따라주고 계속. 네. 그냥 이거 먹어야 낫는다고. 그 저도 옛날에 그 소주를 먹고 땀 푹 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기 난 적도 좀 있고 해서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날은 좀 술을 좀 덜 먹였습니다, 조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 기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뭔가 다음날에 일을 하니까 본인의 의지가 생기는 건지 다른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다음날에 의지가 생기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져 있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약간은 참고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생각은. 아니, 싫어하는 거 없어요. 싫어하는 거. 어떤 그 음식만 뭐 무엇이든 운동은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매일 뛰자 그래 사장님이 어디 야, 취직을 했는데 윗사람 오늘 야 오늘 수요일인데 뛰자 야 주말인데 뛰어야지 맨날 뛰어 그럼 좋겠냐고 적응해야죠. 예? 적응해야죠. 예?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갑질 마인드인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실로 다음에 한번 그 술 한번 드셔보시죠 저희 직원들하고 됐어요.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아요. 아니 그래서. 좋겠죠 물론. 아니 근데 그게 적당할 때 좋은데 이게 너무 자주 그쵸.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힘들어하는데 사장님은 친구가 없어요? 아니 아 진짜 그러네. 아니, 친구들도 만나고 뭐 좀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단지가 좀 약간 외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지 차를 타고 좀 멀리 나가 돼서 그다음에 또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집에 잠시 간단히 먹고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그냥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누구 선배 언니나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그게 제일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래 봤어요. 어? 오. 근데 사장님이 난 너네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거봐! 아이고! 근데 그거는 사장님만 재밌는 거잖아요. 네네. 어. 사장님이 기분 파하셔가지고 네. 원래는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데 어. 술 먹으면은 아니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아, 이렇게 아, 진지하게 조금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네. 이게 술 마실 때 아재개그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재개그. 근데 그게 솔직히 재미 없어요 많이. 어. 재미 없는데 호응 안 해주면 삐져요 많이. 아. 정색하고 리액션도 헐. 그냥. 그냥 하면 안 돼요. 좋아요. 와, 역시. 와, 이렇게 진짜 잘해요. 진짜? 아, 와, 역시. 네, 옆에 분, 박 팀장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술자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이제 술잔. 한 타임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술잔을 들게 되면 어. 꼭 그걸 마셔야 돼요. 힘들고. 똑같이 마셔야 되는군요. 근데 예. 왜 본인 습관을 야. 남한테 드리려고 아, 하세요? 그러게. 쉬는 타임을 안 주죠. 박 팀장님, 아내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아내랑 그리고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장 자체를 싫어해요. 아, 좋아할 리 없어. 저도 그 7살 아들이 이제 저녁 시간만 되면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요? 같이 먹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뭐 회식 때문에 무슨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뭐 아, 아빠랑 같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아, 하면서 아. 실망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 얘기 들으면 진짜 미안하거든요. 이분은 약간 변진섭 씨를 좀 닮은 거 같아요. 맞아. 진짜. 예. 희망사항 좀 얘기해보세요. 네. 저는 요 앞에 직원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막. 근데 닭, 치킨. 요거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 게. 아, 치킨이 아, 많이 살찌니까. 진짜 회식 10번 중에 9번이 치킨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이 특정 브랜드. 닭집 사장님도 보기 싫고, 이제는. 저는 제 돈으로 다지는 닭을 사먹는 일은 없어요. 아, 저도 치킨을 아니, 진짜 좋아하지만 10번 중에 9번을 먹으면. 아니, 왜 치킨만 드세요? 저희 원래 집안 자체가 닭을 좋아합니다. 소고기를 사줄게, 닭을 사줄까, 이렇게 공짜로 얻어먹을 기회 있으면 저희는 닭 먹으러 가거든요. 그건 사장님의 집안 얘기고, 회사. 있었을 때도 맨 처음에 간 게 그 집이 조용해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기도 좋고 해서 이리 갔는데 집이 좀 깨끗한 기름을 쓰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예. 사장님 방송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사장님 닭집이 사장님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같은 동네. 이렇게. 집까지 들어가기 편하려고. 그렇죠. 네. 술 먹고 걸어서 가기 편하고.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 습관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다 맞춰줘야 되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니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웃겠어요. 되게 만약에 가족 같은 회사 그러셨는데 이거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라 무슨 시종 부리듯이 약간 왕이네 왕. 매일 편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냥 하다가 진짜 가족처럼 만들려고 화도 내고 아니 아닌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지만 독단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아. 그죠? 가장 힘든 부분이 뭐가 있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네. 항상 불려 나가야 되니까 오, 이제 진짜 그치. 친구 생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못 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 진짜 친한 친구가 진짜 멀리서 살다가 저보러 주말에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 술 먹자. 친구한테 나 일 때문에 오늘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이제 되게 서운한 적도 있었고 그죠? 또 이제 요즘은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외식도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장님이 또 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도 같이 못 먹고 아우. 야, 이거 가족들을 못 만날 정도로 얼마 전에 또 연애를 잠깐 하다가 예. 깨졌어요? 예, 결론은 헤어졌는데 아유. 이게 한 달에 회식을 이 정도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안 믿어요. 그러면 영상 통화해서 증명해주고 막 단체 사진 찍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계속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똑같은 치킨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해. 결국은 온 직원들이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사장님 때문에. 지금 좀 자유를 달라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사장님 네. 딱 보면은 약간 인상 좋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진짜. 코가 빠개지려고 그래, 지금. 솔직히 오늘 그 이걸 애인을 못 만난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한 적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왔다 이런 얘기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아 너무 편하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했을 건데
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그치. 자신한테 불이익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에휴, 안 하는 게 낫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올 사람만 와라도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어, 난 짜장면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사장님 한마디가.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불이익 당하죠. 무조건 줄여야 돼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래. 아니 여기 직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이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박 팀장님. 한 달에 두 번이요. 한 달에 두 번. 그래 자. 둘이 한 번 더 만나요. 네. 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분은 아예 싫으네. 회사에 회의감을 네. 느끼고 있어요. 옷이 계속 생기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어떠세요? 본인 생각에? 제가 좀 줄이긴 줄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이 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제가 이쪽 오픈하면서 좀 자리 잡는다고 이쪽 경험이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 좀 적응을 빨리 하려고 제가 매일 술 먹는다고 단합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더 단합되지 않겠어요? 사장님의 원어로서 당장에 뭐 한 번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해놓은 패턴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 생각에 몇 번일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을 들었어.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아, 문제가요,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직원분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회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사기 저하예요, 다. 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본인은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 술을 먹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이분들하고 같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 왜 같이 먹고 싶어 할까?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나요. 나도 그게 왜냐면 진짜. 그게 즐겁지 않은데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위주로 간 거는 확실히 맞는 모든 거예요. 게. 예. 모든 게. 그래 이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딱 약속을 해줘. 네, 뭐. 멋있게.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사장님 직접. 1박 2일. 야외를 또 일정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6월 말에. 살짝. 그때 사장님이 가서 지쳐 잠들 때까지 먹자고. 지쳐 잠들 때까지 먹자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야유회로 인해서 야유회가 잦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술 대신에 좀 이제 커피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단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가요? 고민인지 아닌지. 사실 같은 팀이고 같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거면 무조건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주 무조건 고민이죠. 그러니까. 예. 왜냐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약간 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 너무 좋고 한데. 아,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 네, 처음에는 친근감도 있는 사장님이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공과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해서. 자. 공감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사장님도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도 정말 제가 소통이 약간 제 위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좀 원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바로바로 말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한마디 해주세요. 답을 꺼내세요, 이제. 강준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미안하고 나 그냥 같은 동네 살고 이러니까 좀 편해서 이렇게. 나도 이제 그냥 박팀장하고 물 테니까. 아, 무슨 죄야. 박팀장 어떻게 해요? 박팀장님 방금 욕하셨어요. 얘기가 있는데, 입니다, 얘기.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8, 8, 5, 100, 138.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매일 고통을 겪고 계신 주인공이죠? 안녕하세요. 노출의 계절 여름이 왔네요. 저희 언니는요, 1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10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문제는 이 다이어트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야, 나!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야, 허리는 어때, 허리? 야, 어때? 뭐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야, 씨! 똑바로 얘기하네! 허리 얼마큼 빠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라고! 예민해, 예민해. 무슨 냄새야? 어? 라면이야? 야, 이 싫어, 신발! 야, 내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 뭐라 그랬어?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 너무 예민해.
예민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점점 피폐해져가는 언니를 더듬고 볼 수가 없어요. 언니의 다이어트 제발 이제 끝장 좀 내주세요. 다이어트 이제 여자들의 평생 수건이죠 진짜로. 다이어트 하면 또 뭐 우리 아이돌들 걸그룹들이 또 엄청나게 또 하잖아요 관리를. 네. 확 막 9-8kg씩 막 뺐다가 다시 또 3개월 만에 확 찌고 이래. 건강에 좀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죠 안 좋죠.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굶고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식욕 억제제 계속 좀 잘못 먹고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맞아요. 이상한 것들이 네, 체질이 막 생겨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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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이 많아요. 자, 고민해 주신 거 나오세요. 언니가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언니 좀 극단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살쪘다고 이렇게 느끼면 무조건 굶고 있고요. 물로만 때우고. 물로만 30개? 네, 아, 이렇게 진짜? 물로 때우고 방울토마토 5개, 계란 2개 이거를 30세끼 모두 다 합해서 이렇게 먹고 있고요. 네, 영양이 결핍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비타민을 먹여보기도 했어요. 아, 동생이 착하네. 네. 그래갖고. 공복에 먹다 보니까요. 안 좋지. 여기 안 유장이 비타민C는 빈속에 먹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이 좀 쪘어요, 언니가? 지금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10kg를 감량을 했고요. 지금은 53kg예요. 오, 좋네. 근데 자기는 저처럼 이렇게 마른 몸매이고 싶대요. 아이돌 몸매처럼 이렇게 마른 몸매예요. 아이돌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요. 그 안 마른 유형 나요. 아이돌이 안 말랐어. 아니, 그럼 뭐 더 빼려고 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네. 다음 주까지 무리하게 또 5kg를 또 뺀다고. 다음 주까지 5kg를? 왜 5kg를 어떻게 빼?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빼?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나무도 안 먹어? 언니가 지금 백화점 우리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서 있잖아요. 네, 9시간 내내 서 있어요. 이야. 이제 서서 일을 하는데 짬이 나면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아, 거기서도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서서? 이제 마치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아, 퇴근하고 또 걸어서 집에 가요? 네, 이걸 또 걸어서 또 집에 옮겨 오더라고요. 야, 아니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닌데 네. 왜 불만이세요 그게? 네. 저는 언니랑 원룸에서 살고 있고요. 아, 원룸에서? 그러면은 안 마주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눈만 마주치면 야, 나 살 좀 빠졌어. 언니 진짜 빠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야, 거짓말하지. 아. 뭐 또 아니면은 건성건성하게 대답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 너는 그렇게 쳐먹는데 너 왜 살이 안 찌는 거야? 쳐먹으라 하니까 안 찌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먹어요? 보니까 같이 굶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은. 그렇죠. 집에서는 못 먹죠.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 가서. 편의점 가서? 야, 집에서 이게 한 마리.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네. 먹고 싶은 거 편의점 떼우고 들어가는 거야? 저는 오히려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먹어주세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뽕에 다이어트 할 때 매니저 오빠들은 살이 찌는 계절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언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쁘네. 빼도 되겠구만. 아니, 진짜 한 번만 일어나는데. 아, 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한 번만 이렇게 한 번, 봐봐. 한번 살짝. 한 번. 아니, 건강해 보이는데. 어우, 이쁘네. 아니, 저희가 보기에 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더 빼야 돼요. 한 40kg 초반대까지는 빼고 싶거든요. 40kg 초반대까지는 빼고 싶거든요. 아이고, 그냥 네. 마르고 싶은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는 어쨌든 제일 예쁜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일 예쁜 나이에 제일 예뻐보고 싶기도 하고 현아 씨나 이렇게 배우 정혜성 씨처럼 태생이 마른 모양을 갖고 싶어요, 저는. 태생이 아닌데 이미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왜? 그래, 언니는 29살에 98kg 나갔었어. 저는 마르고 싶어요. 설득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나갔다. 잘 나갔다. 근데 다음 주까지 왜 5kg를 빼야 돼요? 다음 주에 뭔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일주일에 5kg 정도는 여름. 뺄 수 있다고 생각을. 또 갑자기 시작했잖아, 지금 막 급하게. 원래는 제가 무용을 10년을 해가지고 네, 스트릿 댄스를 했었어요. 스트릿 댄스. 사장님이나 오빠가 야 돼지 이렇게 부르거나
제가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반장님들이 야 달리기 잘하게 생겼다 너 육상선수 했었냐고 다리가 건강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백화점에서도 손님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코끼리 같다 엉덩이가 하마 같다 다리가 얇아지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이 하시거든요 돼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 손님이 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근데 그런 얘기를 거의 맨날 들어요 아니, 지금도요? 네 지금 불과 며칠 전에도 한 일주일 전도 안 됐어요 뭐 우리 딸은 너무 여리여리한데 너같이 뚱뚱한데 보니까 복스럽다 어머 왜 그렇게 누가 손님이요? 아니요 그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막 하거든요 본인한테만 그래요? 어 근데 저한테 그게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어리고 내가 이뻐서 그래 그 같이 이제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 대화 타겟이 이제 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뭐 우리한테도 뭐 저도 어렸을 때도 스트레스 많았어요 이렇게 얼굴 큰 거에 대해서 뭐 얼굴이 태양을 다 가리고 있다 뭐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재밌게만 들리진 않더라고요 봄이 얼굴 한 번도 그러니까. 못 봤어 이제 봄이 얼굴 안 보이죠 동생은 어때요? 언니 얘기 들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푸는 거죠 그래갖고 네. 동생한테 틱틱대고 네,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푸는 거예요? 미스터리 제가 뭐 먹고 있으면은 또 먹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야 근데 너는 먹는데 왜 안 쪄? 왜 나 안 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왜 동생한테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일단 제가 유일하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냥 동생 보면 샘나? 짜증나 안 먹어도 안 찌니까 너무 말랐고 어쨌든 같은 유전자 타고난 몸인데 쟤는 길고 날씬하고 허리도 짤룩하고 그런데 저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얄미운 것 같아요. 그거나 그러나 그런데 동생도 이제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열심히 또 하루 잘 보내고 본인이 대리만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냄새 나면 제가 먹고 싶어지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먹고 싶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싫어요. 먹는 그러니까. 동생은 어떤 일이에요? 저는 카드사 상담원으로 아이고 이것도 힘든데 일도 그것도 스트레스 만만치 않죠 쌍욕하시는 손님 고객님들도 있고 아직도? 네. 제가 막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면 야 말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고객님이 아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거짓말 같은 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네? 많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하루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먹어요 먹는 걸로 푸는데 언니가 못 먹게 하는구나 목 풀어야 되는데 언니가 못 먹게 그럼 어떻게 풀려? 못 풀죠 조언이 때문에 조언이 진짜 평소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식단인지 얘기해봐요 점심에 바나나 하나 방울토마토 다섯 알 삶은 계란 두 개 저녁은 진짜 배가 막 미친 듯이 고프다 그러면 저지방 우유 같은 거 먹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점심 때 그거 먹는 게 하나가 끝인 거예요? 네 지금 1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요? 간혹 가다 회식을 하게 돼서 뭐 치킨을 먹게 된다. 어? 뒤에 봐요. 치킨을 먹게 되면 3일 정도는 단식. 3일 정도는 단식. 와, 단식.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야, 스트레스다, 완전히. 그럼 진짜 안 빠져. 뭐가 행복한 거야? 지방이 축적이 돼요. 내 몸에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내 굶고 빨리 빠지는 만큼 흡수를. 더 빨리 요요가 와요. 결국에 계속 굶는 거예요, 반복인 거예요. 실례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 네,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였어요. 아니, 그럼 데이트할 때 어떻게 먹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예민하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먹기는 하는데 반 공기 이상은 넘어서 먹지 않고요. 그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 오빠는 알아요? 네,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지.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1년 정도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언니가? 언니도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게 서울 올라오면서부터 저 언니가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부터? 예, 서울 오면은 또 예쁜 여자 많고 뭐 이런 약간 지방 지방 티날까봐 지방을 빼는 거야 이게. 자, 친구 만나볼게요. 아직. 안녕하세요. 네, 언니 친구. 네, 떡 친구. 옆에서 보기 어떠세요?
전화를 하고 있다가도 아 지금 좀 속이 안 좋아서 조금 이따 다시 전화를 할게 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다든지 만나면 되게 힘들죠. 어디 뭐 먹으러도 가야 되는데 네. 안 가려고 하고 뭐 밥을 먹으러 가면 아 나는 밥을 안 먹겠다. 니는 먹어라.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비싼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하면 아 나는 저것만 보면 음식이 안 좋고 살 같아서 못 먹겠다고. 야,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둘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동생의 걱정은 언니의 건강이에요, 건강. 그렇게만 먹고 일할 때 이거만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일할 때는 괜찮아요? 사실은 뭐 뇌가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 뇌가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 누가 말을 해도 문제인데. 이게 입력이 안 되고 눈밑이랑 여기 눈두덩이 떨리고 손발이 마그네슘.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기는 해요. 영양 불균형이 완전 간 거야. 근데 쓰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면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쓰러질 정도로 다이어트하면 안 해야지. 그럼 진짜 건강 완전히 몸 완전 간 거예요. 아니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뭘 쓰러져. 근데 쓰러질 뻔한 적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10일 동안 하혈을 앓는 적. 아이고야. 10일 동안 하혈을 앓는 적. 아이고야. 10일 동안. 밸런스가 깨진 거 완전 깨진 거야 패턴이. 아유. 그렇게 굶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은지도 지금 면역력이 안 좋아서 뭐 지난번에 중이염도 네, 뭐. 생전 처음으로 부비동염에 걸려보고 그리고 같이 중이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편도 다 붓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노래를 못할 정도였는데 동생분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저는 되려 언니의 건강이 좀 더 걱정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니까. 병원을 제일 안 가요. 왜 안 가요 병원에? 일단 병원 가면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할 게 뻔하고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 걱정이 안 돼요, 걱정? 그러다 한 방에 진짜 그거 몸에서 와요.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계속 데모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받아주지 않고 뭔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요. 진지하게 동생 모르게 진짜 다른 데도 아픈 데가 있는지. 무릎이 안 좋아서 하루는 무릎을 망치로 이렇게 탁 때리는 것 같은 통증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일하다 말고 병원을 갔는데 무릎 인대염이라고 안 먹고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대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도 병원을 또 안 간 거예요? 진단 받고서는 안 갔는데 왜? 이유가? 운동을 못하게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인대가 있어야 운동을 하죠.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 살이 조금 더 찌고 뭐 좀 빠지고 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더 자존감을 키우는 게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남자친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좀 약간 피의식 같은 게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누가 예쁘다고 말하면 아 저게 진짜 속뜻이 뭐지? 이렇게 그대로 생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재작년쯤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야 다리살은 좀 빼야겠다. 종아리만 좀 얇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대놓고 하고 다리살만 빼야 되겠다면 다리살 빼는 운동이 따로 있어요. 저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상체가 다 빠져야 마지막에 다리가 빠진다고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비욘세 공연도 가보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피어스. 비행기인가요? 응, 브리트. 야, 미국 사람. 영어도 못하는 게 미국 사람은 뭐예요? 다리가 딱. 그들 보면. 진짜 뭐야, 어마어마하죠. 다리가 이만해. 진짜 멋있잖아요. 에너네, 에너네 때 깜짝 놀랐어. 아, 그 뭐예요? 혹시 싱글레이디? 싱글레이디. 싱글레이디. 이너네, 이너네. 상어등이 나왔다. 상어등이 나왔다. 너무 멋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동생을 봤을 때 그 살 빼줬을 때 롤 모델을 잘못 지금 잡으신 것 같아. 근데는 비욘세 느낌이야. 어떤 사람이 볼 때 부러울 정도로 본인이 그냥 만족하고 자존감을 더 가지시고 저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되게 저는 괜찮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재밌어요.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지 뭐 있어. 언니한테 바라는 게 뭐 있어요? 사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언니랑 한 이혼을 하셨어요? 언니랑 또 떨어져서 오랫동안 지냈었나 봐요?
그랬다가 언니랑 몇 년 정도 했... 한 7, 8년 정도. 언니랑 떨어져서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은 저는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서울에 조금 놀러 가서 뭐 둘이서 같이 논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집에서 단둘이서 뭐 맛있는 거 좀 먹는다든지. 먹고 수다 떨고 그죠? 다이어트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그지. 언니랑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동생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지 어떻게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동생이 이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둘이서 같이 시간을 내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둘이서만 나간 게. 근데 그때도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그게 뭐야? 카페도 못 가고 아이고. 밥 먹으러도 못 가고 아, 홍대에서 상수까지 둘러둘러 걸어서 다시 동네까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서운했겠구나 싶기도 해요. 지금 가장 소중한 걸 매일매일 계속 놓치면서 살고 그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재준 씨부터. 네. 주민이도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생 입장에서? 예. 언니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생분도 계시고 지금 남자친구분들도 계신데 본인이 본인만 사랑할 줄만 알면은 된 것 같아요. 고민은 아닙니다. 왜냐면 네, 의지가 있잖아요. 살 뺄 의지가. 체계적인 그 운동을 하면 충분히 뺄 수 있고 이쁜 몸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이어트 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좀 챙기시고 본인 건강도 좀 챙기면서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봉이하던 이뻐라고 거울에다 꼭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근데 가끔 보면 진짜 제가 봐도 못생길 때가 있어요. 인정 못할 때? 네. 아, 아무리 봐도 못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좀 다시 아니야, 아니야, 봉이야 이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나오는 습관을 좀. 동생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조금씩이라도 그렇지. 같이 먹으려고 연습하고 같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얘기도 좀 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랑해. 싫어요. 극단적인 그녀. 자, 몇 편 왔을까 보여주세요. 대표 나왔나요? 아, 70. 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어긋난 사랑이 웃음을 차지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